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고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모든 플랫폼의 통합 조회수를 합쳐서 게시자에게 다시 수익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메인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는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시간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몰카 수준이라는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의 한 인기 오락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코너를 TV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유명 여배우 이라크의 유명 여배우인 네마스 씨의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그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제작진 여성분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촬영 장소를 야외로 이동시킨 다음 갑자기 이 앞마당에서 폭탄이 터지고 잔뜩 겁에 질린 출연 탕탕탕 탕탕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총을 쏴대는 무장 세력들 당연히 가짜 연출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극도의 공포감에 소리를 질러댄다. 이분을 이제 가짜 무장 단체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이게 겁을 주니까 이 급기야 여자 배우의 몸에 폭탄 조끼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여성 배우가 졸도를 해야 했습니다. 졸도. 군인 연기자가 들어와서 얼굴에 물을 뿌리자 깨어나서 비명을 지르는 그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몰카입니다. 실성한 상태의 여배우를 결국 밖으로 끌고 나와서 침까지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여배우. 또다시 한번 졸도를 하고 맙니다. 두 번을 얼굴에 물을 맞고 깨어나자 박수를 치는 제작진과 연기자들. 아, 이 선을 넘어도 아주 심각하게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네마스 씨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은 나머지 깨어나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출연자는 제작진에게 욕을 하며 돌을 던지려고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마다 방영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동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간첩과 찍간첩 같은 사람들은 이 선조차 지키지 않고 친북, 친중 선동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 딸레반이라는 그런 무장 테러 단체를 동원해서도 지금 엄청난 이런 이 사람들처럼 이런 테러를 지금 조장한 이런 선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도한 여배우들처럼 이 선동에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 딸레반 같은 이런 테러에 관한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 딸레반들이나 다름없는 이런 수준의 이런 몰카를 만드는 이라크의 이런 방송국 수준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는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우리 훌륭한 시청자님들께서는 절대로 이런 선동, 이런 선동 세력들에게, 간첩 좌파 선동 세력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고 이런 선을 넘는 선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친구들을 진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청해 주신 우리 게시글 작업을 마치면서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통합해서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창작력과 엄청난 그런 활동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코몽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그 활동에 대한 날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